네, 간밤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78%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중국발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겹쳐지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19%, S&P 지수는 1.69%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2.18%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런칭을 한 롬앤이라는 색소 브랜드 화장품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을 주 타겟으로 하는 색조 브랜드로 지금 기존의 본업이었던 웨딩 사업 이외에 색조 화장품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매출액이 19년도에 280억에서 2020년도에 700억 원대로 급성장을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색조 화장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작년 21년도에는 소폭 감소한 660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올해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 또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화장품 매출액이 올해는 9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본다면은 국내에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인 올리브영 전매장이 입장이 되어 있고 진열 면적이나 위치 등에 있어서 입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리 일본 쪽에서도 30% 이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순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신제품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또한 30% 이상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럴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대만이 락다운 해소가 된다라면서 50%, 20%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화장품 브랜드로서 규모를 키우는데 중요한 상품군이 지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통해서 고성장을 이렇게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딩 플랫폼 사업이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50억 원대로 감소를 했지만 올해 웨딩 시장이 회복하게 된다면 전년에 두 배 성장한 1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된다면 올해 2022년도에는 전사적으로는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색조 화장품 사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 받으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전 종가에 진짜했던 2만 9천원, 목표가는 3만 5천원, 수요가 2만 6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조 화장품 업체 아이패밀리 SC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5천원, 손절가 2만 6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성장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약세로 예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만 2600선대에서는 PBR 0.95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하면서 단기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낙폭 과대한 성장주들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하락세를 예상을 하시지만 2600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